국정감사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하지만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.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장가희 기자. 네, 장가희입니다. 네, 정부가 제시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당초 2.4%였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 겁니까? 네,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성장률 목표치 2.4%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홍 부총리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. 올해 2.4%의 2.5% 경제성장률 달성 가능하신지요? 제가 보기에는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조치를 감안해서 정부가 설정을 했던 것이고요. 그 이후에 여건이 악화돼서.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선 도입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며 경기가 어려울 때 건설 물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 질의가 쏟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디플레이션 우려 이야기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. 네, 오늘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수차례 제기됐는데요.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2% 이상 형성돼 있고 지금 단계에서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건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언급했습니다. 복지 분야 지출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한 공방도 있었는데요.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 복지 지출 비율이 35.4% 늘어난다며 재정만 확대해서 베네수엘라와 같이 무상 시리즈에 부었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베네수엘라와 비교하는 것은 자기 비하적 지적이라며 복지, 대외 재정 여건, 산업 구조가 다른데 한국과 비교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SBS CNBC 장가입니다.